우영우 쌍둥이 동생이 보스톤에 출생기밀과 11월 예고편. 회가 거듭될수록 우영우의 출생에 관한 비밀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단골 소재잖아요. 현재 시청자들 사이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설마 막장 드라마로 가진 않겠죠. 우선 혜순이가 쌍둥이를 낳아서 아들은 남기고 딸 영우만 아빠 광우한테 보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 쌍둥이 아들이 처음엔 이준호란 얘기도 있었지만 요즘은 권민호 변호사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호였으면 정말 막장으로 치달았겠죠. 혜순이가 영우를 보스톤의 태산사무소로 보내자고 광우에게 제안했는데 거기에 쌍둥이 자폐 아들이 있다는 설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설대로 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나를 낳았지만 나를 버렸고 나를 아직도 모르는 엄마한테는 갈 수 없다고 한 영우. 태순이가 아직도 날 원망하니? 라며 묻자 같이 팽나무를 바라볼 때 좋았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태순이가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쌍둥이 아들이 있는 걸까요? 아님 태순이가 그냥 딸을 버린 악녀일까요? 태순이가 법무부 장관이 되기 위해 영우를 보스턴에 보내려 한다고 생각한 광우. 영우를 이용해 한선영 대표와 따고 자신에게 복수하려 한다고 생각한 태순이. 둘의 오해와 악연을 영우가 어떻게 해결할지 궁금해집니다. 시영과 최민우 커플이 탄생한다고 하는데 영우 친구 동그라미는 최민우와 연결되지 않고 털보 사장과 연결될까요? 인물 간의 갈등이 점점 흥미로워집니다. 우영우 11회 예고편 시작합니다. 당첨금은 공평하게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요. 저 그 14억 진짜 꼭 필요합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당첨금도 나눠야 되나요? 자꾸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인간은 처음이라서 너무 이상합니다.